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여성 가족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해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며 선택지를 준비한 다음 당선자 의사에 따라 방향을 잡으려 한다고 말했다. 결정은 윤 당선자의 몫이지만 자신은 여가부 폐지 등 일부 공약에 이견이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. 안 위원장은 이날 인수위원장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병사 월급 200만원,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등 윤 당선자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공약과 국정과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% 정도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왔다.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. 안 위원장은 저는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. 또 윤 당선자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몇 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. 안 위원장이 당선자 의사 우선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여가부 폐지 등 윤 당선자 공약에 대한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.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성평등 인권부 개편을 공약으로 내놓으며 윤 당선자와 시각차를 드러냈다. 또 윤 당선자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가 군대에 가지도 않고 총 한 번 써보지도 않아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. 당선자 의사에 따라 선택한다. 인수위 업무 첫날부터 윤 당선자와 안 위원장 간 이견이 부각되자 안 위원장의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.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이기도 한 그는 입장문을 통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금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책 폐기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 언급을 한 바 없다. 인수위원회는 공약 실현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법과 선택지에 대해 준비를 하고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을 한다라는 원칙을 말씀드렸다며 강조했다. 인수위원장이 여러 검토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지 윤 당선자에게 반기를 든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. 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시대적 과제로 공정과 법치,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복원, 미래 먹거리, 일자리 만들기, 지역균형발전, 국민통합 등을 제시했다. 안 위원장은 공정을 위한 주요 의제로 대학 입시 불공정 시정을 제시했고 현 여권이 추진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언론장악 근무를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. 안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이동 금융감독연수원 당선자 집무실에서 권영세 부위원장,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윤 당선자를 만났다. 윤 당선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.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서 이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. 또 제가 국정과제 로드맵을 일일 단위로 꾸준히 밀도 있게 챙겨나가겠다. 책임지고 격려하며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. 안 위원장은 이번 주 인수위 인선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인수위 공식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. 한겨레 김혜정 기자 시의 단일.co.kr